세워놨어요. 선택 해제시켜 주시고요. 선택 해제. 컨트롤 D 또는 선택을 해제를 시켰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 여섯 개 복사해 볼까요? Alt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해서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뭐, 여섯, 이렇게 여섯 개를 갖다가 복사를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뭐, 일곱 개네요. 뭐,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복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복사를 했죠. 근데 얘네들 간격이 안 맞죠? 간격이 안 맞으면은 Shift 키를 누르고 레이어를 요 노란색의 바를 전부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은 이동 툴을 선택하고 옵션을 보게 되면은 정렬하는 기능이 있어요. 위 아래 정렬, 가운데 정렬, 위 정렬, 그리고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것들 있죠. 여기서 얘네들 갖다가 사이사이 간격을 조절할 때는 요거 끝에서 두 번째 있는 디스트리뷰트 호리젠탈 컨트롤 갖다가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그 사이가 따라 맞춰져요.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이 지금 레이어가 나눠져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머지레이어. 조금 전에 해봤던 것처럼 이렇게 합쳐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네 복사해 볼게요. 컨트롤 J. 복사 하나 할게요. 컨트롤 J. 복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레이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복사가 된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 복사가 된 거를 제가 90도 뒤집어 볼게요. 트랜스폼으로 뒤집어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 에디트 들어가시게 되면요. 트랜스폼이라고 있는데 트랜스폼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로테이트 180도 또는 로테이트 90도 CW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있죠? 90도만 돌려줄래요? 그러면은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뭘 해줘도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뒤집게 되면은 노란색과 흰색의 교차점이 생기죠.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사각 선택도구로 이제 여기 요 위치점에서 얘네들을 갖다가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흰색을 갖다가 채워 넣으시면 되겠어요. 에디트 필로 레이어를 추가한 상태에서 흰색을 채워 넣으시게 되면은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요 위에다가 여러분들 제품 이미지를 갖다가 놓아주시면 되겠죠. 이런 테두리를 두는 이유는 왜요? 시선을 갖다가 집중시키기 위해서. 얘들은 쇼핑몰 오픈마켓 상세 페이지잖아요. 상세 페이지에서 그 전에 미리 보기 썸네일 박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을 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좀더 시선에 띄는 눈에 띄는 그런 어떤 형태를 만들려면은 노란과 검정. 왜냐면은 얘네들은 보색의 배색인데 색상차, 명도차, 채도차 이세 가지가 동시에 나는 거죠. 저번에 아마 그 신호등 색깔 한번 얘기하면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색상차, 명도차, 채도차가 가장 큰 배색이 노란과 검정이라고. 그래서 시선을 갖다가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색을 갖다가 테두리로 준게 되겠어요.